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시승기를 찍어볼까 하는데요. 시승기 촬영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CF 같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익스테리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고 계시고요. 일단 이 차량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단지 좀 단점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고급형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승차감은 중간 수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휠은 19인치 휠을 갖고 있는데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디자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들은요. 그리고 옆모습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옆모습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중간 수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많이 생각하고 만든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핸들 반응 속도는 그리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자, 뒷모습 보고 계시고요. 또한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단지 어라운드 뷰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클리어 사이드 미러가 있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었습니다. 차체 강성은 기존 대비 13% 높은 강성을 향상을 했다고 하고요. 자, 다시 이쪽 모습도 좀 보시고, 타사 동급 컴팩트 SUV에 비해서 높은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한 영국에서 사냥 시 도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차는 도화 능력을 높게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없습니다. 이 차는 말 그대로 탐험가들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노란캡 셀프 주행 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180S는 LED가 갖고 있고 180SE 같은 경우는 주간 주행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 덕트는 역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로 변화를 줬고요. 19인치는 아까 보셨고요. 보행자 보호 에어백이 있고요. 또한 유럽에서는 7인승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에어백입니다. 에어백.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보행자가 보통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은 공중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와요. 그때 여기서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제 앞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익스테리어 외관 보셨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인테리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그룸은 충분합니다. 뒷좌석 레그룸, 주먹을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리 천장을 갖고 있습니다. 열리진 않아요. 열리진 않고 커튼식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할 수 있고 열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치가 있죠. 그리고 앞좌석으로 넘어가서요. 자, 핸들은 3스포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고 계시고요.
또한 전반적인 앞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싹 보셨고요. 자, 지금까지 실내 인테리어 함께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몇 명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DRD47R이라고 하며 모험 유전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DNA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한계에 도전하게 하고 두려움에 맞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동반자와 함께라면 더 즐거워지겠죠. New Discovery Sport Adventure. It's in our DNA. 자, 지금까지 익스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 CF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디스커버리 주행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자, 안전하게 안전벨트 착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버튼 뒤에다 놓고 지금부터 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행에 있어가지고 다녀올 코스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청댐 가는 그쪽 국도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 지금 지금 4일째고요. 좌회전 후 다시 좌회전하세요. 네, 내비게이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군요. 네, 일단은 자, 이제 주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고요. 물론 헤드앱 디스플레이는 고급형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번 제가 시승기를 찍기 전에 계속 한번 주행을 하면서 타봤는데요. 승차감은 어떤 동급의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딱 중간 정도, 그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오프로드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발전해온 그런 브랜드라 가지고 일단은 오프로드에 들어가 봐야지 이 차의 진 명목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핸들 반응 속도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간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요. 서스펜션이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차의 성능은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제가 보았을 때딱 중간 정도 그 정도의 주행 성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의 단점들을 잠깐 이야기해 본다면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남자분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가 그리 필요 없겠죠, 주차하실 때. 그런데 이 오프로드에서 이를테면은 카라반이라든가 기타 뒤에 어떤 보트라든가 기타 어떤 트레일러를 연결해가지고 후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오프로드에서 무엇인가 뒤에 사각지대를 이렇게 꼭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기존 모델에 비해서 이 차체 이 강성이 13% 정도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사 동급 컴팩트 SUV에 비해서 높은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데 특히 오프로드에서 더 높은 주행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온로드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이따가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지금 나름대로 과속 방지턱도 지금 한번 넘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차의 어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이 통풍 시트가 통풍 시트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차들도 보면은 이 통풍 시트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라든가 아니면 무더운 나라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라든가 이 차의 원 보장이 기온이 전체적으로 좀 춥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 필요한 통풍 시트들이 옵션에서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 이곳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해 있는 대청댐으로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랜드로버의 본 고장은 바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가 헌팅캡으로도 대표되는 사냥문화가 많이 발전해 있죠. 그 사냥을 오프로드에서 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도하 능력, 즉 강을 건너는 즉 물을 건너는 그런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를 열어보면 공기 흡입부가 일반 차들보다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에어 서스펜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차는 어차피 오프로드 질주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은 어느 정도 없다는 것을 그래도 단점으로 감안을 하고 이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말 그대로 탐험가들을 위한 차라고 할 수 있어요. 탐험가들을 위한 차. 또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주행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뒤에 연료 캡을 열면요. 경유기 때문에 요소수 캡이 있는데 그 요소수 캡이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셀프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게 노란색이다 보니까 휘발유를 넣는 그런 웃지 못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요소수 넣는 곳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소수 넣는 곳에 캡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총 4개 모델 중에서 180S 같은 경우는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80SE 같은 경우는 주간 주행등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 공기 덕트가 기존의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역 사다리꼴 모양인데 신형 모델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그리고 휠은 19인치 휠을 적용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는 5인승 모델들만 들어오고 있는데 유럽에는 7인승 모델들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핸들링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링 테스트 한번 해보면서 어느 정도 핸들의 지금부터 조향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나쁘진 않아요. Not bad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성능의 차라든가 스포츠카를 타게 되면 핸들을 돌리면 즉각즉각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무딘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SUV에서는 도리어 그게 장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쪽에 있는 룸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어떤 유리의 룸밀러가 아니고
클리어 사이드 룸밀러라고 해서 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을 찍은 모습이 이쪽에 구현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짧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랜드로버 스포츠 지금 주행과 또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또한 CF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항상 가족의 소중함과 건강하시고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그런 행복한 추석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지금 2021년형 아우디 Q5 리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